눈빛을 봤으니까 좀 크게 좀. 괜찮으세요? 간단 말이야. 짤마 완두마. 완두기에서 완두기를 맡았고요. 완두기를 괴롭히는 이동주 담임 선생님. 신문 하나씩 세배 와서 우리 집 다 넣어. 그럼 그냥 컴퓨터로 보셔야 돼. 똥 살 때 컴퓨터 들고 가냐, 새끼. 완두기라는 학생과 동주라는 완두기 담임 선생님이 완두기를 괴롭히는 속으로 따뜻하지만 이게 외적으로 표현이 좀 서툰. 게임 끝났다, 새끼들아. 초등학교 때 영어 마스터 보는 애들 이리 원수 있네. 얌마 도안드. 얌마 도안드. 얌마 도안드. 얌마 도안드. 도안드. 욕실로 안 가고 저. 이 친구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굉장히 휴먼적인. 잘 챙겨 먹으라고, 새끼야. 거의 세상의 모든 불행을 자기가 끌어안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객관화된 시선에서 봐도 정말 불우한. 결함력 없어요. 외부로 쏟아내지 못하던 그런 내면의 응어리들을 이제 동주 선생님을 만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놓게 되는 것 같아요. 왜 자꾸 그러세요? 아버지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. 학생놈. 야, 너 아버지한테 말하는 게 답변되는 거야. 가방을 갖고 다니는 킥복싱을 통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에너지들을 많이 표출하게 되는데 집에 못이 없죠. 두세 달간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. 그 나이에 좀 급할 법한데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정말 한국 영화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제목으로 성장하지 않는다. 가발! 꽃집 아저씨 역할을 맡은 김성호입니다. 가슴 한쪽 구석이 따뜻해지면서 많이 와 보러 와주십시오. 우리 만들기.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하고 또 김유석 선배님께서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를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믿고 와주시면은 아마 같이 모시고 온 분들에게 야단 안 맞고 칭찬받을 겁니다.